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 결과 노트북은 필수품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에서는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비즈니스 노트북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갤럭시북 3 프로 16인치 모델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박스는 슬림한 스타일로 제작되었고 전면에는 에센셜 디자인을 강조하는 듯한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접지 콘센트를 내장한 컴팩트한 크기의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확인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단자만 맞으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65W입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색상은 그라파이트로 제작되었는데요.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이라서 직장인들이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왼쪽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삼성전자의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위쪽에는 발열 해소에 도움을 주는 통풍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노트북의 온도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두께는 12.5mm입니다. 16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상당히 슬림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스펙상의 무게인 1.56kg보다 가벼운 1.53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편이어서 외근이 많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입출력 단자를 확인해보면 왼쪽에는 HDMI와 두 개의 썬더볼트 4 단자가 탑재되었습니다. 썬더볼트 4 기능을 이용하면 다양한 주변 기기들을 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SD 슬롯과 USB 3.2 타입A, 그리고 헤드폰 출력, 마이크 입력 콤보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에는 16인치 3K 해상도의 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고해상도 패널을 탑재해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120Hz 빠른 응답 속도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가 슬림한 편이어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노트북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풀 HD 해상도의 웹캠이 장착되어 있어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에는 프로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숫자키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오른쪽 위에는 삼성 패스를 지원하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프로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각종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 키보드의 키감은 상당히 정갈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문서 작업을 해도 크게 피로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에 탑재된 클릭패드는 이전 세대의 제품과 비교해서 39% 확장되었습니다. 광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우스 없이도 각종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스펙을 확인해보면 13세대 인텔 i7 1360p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4개의 고성능 P코와 8개의 고효율 E코로 구성되어 있고 16스레드를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LPDDR5 16GB가 온보드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체는 불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작업 목적이라면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13세대 인텔 i7 1360p 프로세서의 성능을 시네벤치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멀티코어는 11807점, 싱글코어는 1663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3 프로에는 인텔 IDSX의 내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5768점, 타임스파이는 2067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3 프로에는 512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여분의 슬롯을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에는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E가 탑재되었고 별도의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5705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소음과 온도를 확인해보면 우선 소음의 경우에는 아일드 상태에서는 평균 34dB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풀 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39dB이 측정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온도를 확인해보면 우선 디스플레이 후면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26.7도, 풀 로드 상태에서는 29.9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정면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26.2도, 풀 로드 상태에서는 28.5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상판과 하판은 6분할로 측정했습니다.
우선 상판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26.3도에서 29.8도 정도로 보여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30.3도에서 43.4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판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26.1도에서 30.7도 정도로 보여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30.2도에서 40.8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데 열기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활용 방법을 확인해보면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기본적인 작업은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는 16인치 AMOLE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의 비율이 16대 10이어서 일부 영상에서는 레터박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프로 키보드에는 숫자 키와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휴대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발표장까지 큰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에는 마이크로SD 슬롯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나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들의 저장 장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에 탑재된 13세대 인텔 i7 1360p 프로세서는 간단한 동영상 편집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란 나라, 무작위 총력전,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131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는 평균 104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2의 경우에는 그래픽 품질 낮음에서 평균 105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품질 최상에서는 평균 35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에서 평균 72프레임이 측정되었고 울트라에서는 평균 32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캐주얼한 게임들은 어느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북 3 프로에는 76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9시간 37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에 탑재된 삼성 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갤럭시 기기 간의 연결을 통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갤럭시 에코 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는 16인치 3K 해상도의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13세대 인텔 i7 1360p 프로세서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삼성전자 갤럭시북 3 프로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